안녕하세요. 정군의 명리교실입니다. 이번에는 갑신일주, 네, 이어서 일주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갑신일주. 네, 구조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일단은 약목이고요. 신. 어떻게 보면은 신 같은 경우에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이고요. 원숭이. 금. 그리고 약목 나무. 그죠? 갑목은 나무였다. 이러면서 이제 갑목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동일했었습니다. 갑자부터 네, 갑신까지. 그렇지만 이제 지지에 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들 그리고 구조론적인 신강력 뭐 경우에 따라서 구조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목 같은 경우에는 늘 그랬듯이 약목이기 때문에 나무가 작용하고 있고요. 나무 어떻게 보면은 갑이다. 그리고 목이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심플하고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반대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장간은 이제 신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에 무임경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네, 금의 기운도 가지고 있고요. 또 수의 기운도 가지고 있고, 토의 기운 역시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7일, 7일, 16일이에요. 그리고 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마죠. 인신사의 역마입니다. 역마고요. 이동.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목이 50%. 다음에 수가 15% 그리고 금이 35%예요. 실질적으로 이 금의 퍼센테이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요한 키포인트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생목하는 일주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또뭐 그렇게 신약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극신약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찌됐든 신강한 일주는 아니죠. 신약하긴 합니다. 근데 다른 뭐 관을 차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일주보다는 신약한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갑자 일주론, 갑목 일주론 중에서는 신약한 편에 속해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목이랑 금은 봄이고 가을이니까 정반대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긴다 진다 진다. 왜냐면 금 같은 경우에는 지는 포지션이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공격하는 포지션이면 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때리기 때문에 반대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관은 내가 극을 봤죠. 이것은 육친론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전부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갑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신강력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신강력 마이너스 2500. 그렇죠. 극신약 중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면은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구조적인 부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행의 구조, 신강력 이렇게 봤습니다. 신약사주. 신약일주. 극신약일주죠. 일단은 다른 부분보다는 극신약에 포함돼요. 그리고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갑신 같은 경우는 이혜리님, 유혜진님, 황정민님, 장윤주님, 예지님, 그리고 원필님, 데이식스, 로제님, 블랙핑크, 최예나님, 아이즈원, 설아님, 우주소녀, 조진웅님, 기성용님, 지숙님, 어이구, 넘어갔네. 네, 이런 분들이 이 갑신일주에 해당합니다. 유명인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갑신 같은 경우에는 동물로 봤을 때, 네, 풀은 원숭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하셔도 될것 같아요. 대부분 다알 거라고 생각되며 갑목 같은 경우에는 푸른, 네, 목의 기운이며 원숭이, 말 그대로 원숭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푸른 원숭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형상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갑신 어떻게 보면 나무죠. 나무인데 생목이며 활목이기도 하여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봤으면은 이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조론에서 수가 없었더라면은 이건 사목이죠.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생목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가을철 나무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일이 많고 바쁜 포지션을 차지해요. 수확을 해야 되니까 결실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갑신 일주는 바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봤을 때는 조금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관이라고 해서 신약하다고 해서 신약한 건 맞습니다. 무조건 안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 갑신 일주에 대해서 본다면은 제가 갑신일주의 성격을 만약에 본다면은 조심스럽게 스러운 성격이고요. 그리고 물리학 이런 이과 계열에 관심이 많고요. 순발력, 기억력이 좋은 편에 속하면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이고요. 사람이 조금은 자기 주관이 있는 편이지만 자기 가치관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의리가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추진력이 상당합니다. 써드리면은 추진력 상당하고 인내력도 강한 편에 속하며 끈기도 있는 편에 속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신약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빨리 진행하는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고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을 추천드려요. 장기간으로 가면은 이제 불리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빠르게 진행하되 너무 장기적인 능력은 떨어져요. 그리고 이 갑신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교육, 음식, 종교, 예술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며 직장 생활이 좀더 유리한 포지션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예를 추구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갑신 같은 경우에는 주역으로 볼때 제가 봤을 때는 수천수라 이렇게 보고요. 이 수천수라고 봤을 때 일단 키워드는 기다림, 교통, 체증, 약한 저항, 수면, 공급, 강을 건넘 이런 느낌, 안개가 몰려옴 이런 느낌이 있는 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뭔가 답답한 부분들도 있어요.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만 조금은 기다려야 되고요. 조금은 멈춰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일주다. 주역으로 봤을 때 그런 포지션이다. 기다릴 줄 아는 일주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심플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갑신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에서 봤을 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한다면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주역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신약한 일주였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갑자일주 중에서는 가장 신약한 포지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주역도 설명해 드렸다.
이렇게 보고, 요즘에는 이제 일주론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편에 속하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일주론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요즘은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주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갑신 같은 경우에는 명예를 조금 중시하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 안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유리하게 하시는 포지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말보다는 자신의 행동력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일주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갑술 일주입니다. 갑술 일주를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갑술 일주 진행하고 이제 끝으로 다음에는 이제 갑이 아니라 을로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일주죠. 하고 나면은 이제 그리고는 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또 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리고 아마 갑에 대해서, 갑 일주별로 이제 신강 신약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